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 보면 확 하고 말하고 싶은데 참고 인내하다 보면 주님께서 역전을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위치가 바뀌는, 분위기가 달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준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관원들에게 붙잡혀 아주 심하게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바울과 실라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보니 한밤중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을 한참 하자 그들의 마음이 정돈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찬송은 힘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 끌려올 때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못된 흉악한 죄를 저지른 죄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 문들이 다 열리게 되고 죄수들이 차고 있었던 그 손과 발에 있었던 그 쇠사슬이 끊어지게 됩니다. 사람들도 놀라고 간수도 놀라고 죄수들도 놀랐습니다. 간수가 보니까 모든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모든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나는 책임 추궁을 당하고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칼을 빼들어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른 죄수들도 탈출하지 않고 모두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그전과는 다르게 바울과 실라를 찾아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떡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것 보았거든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매를 맞고 정신을 잃고 있다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왜 찬양하는가? 그들이 찬양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거든요.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간수의 질문에, 그 깊은 고민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너와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네가 믿으면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일대일입니다. 네가 그리고 네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전에는 간수와 죄수였는데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그 상처난 곳을 약을 발라주고 온 집안 식구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들 세례를 받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년들 사역을 할 때 청년들 중에 내가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참 함부로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그들이 얼마나 깍듯이 잘했는지 몰라요. 우리 삶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혼쭐을 내어줬으니까 이제 내보내려고 사람들을 불러서 나가라고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을 죄도 없이 때리고 한 다음에 너희가 그냥 나가라고 하느냐? 높은 사람 와서 직접 우리에게 이야기하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로마 시민은 당시 아무나 받을 수도 없는 거지만 건드려서도 안 되는 자리였거든요. 그러자 관원들이 급하게 달려오게 됩니다. 잘못했다고 싹싹 빌게 됩니다. 이 일은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는데, 그가 이야기하지 않고 모진 어려움을 다 겪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그렇게 매를 맞고 쓰러져 있었지만,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며 기도하다가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할 수 있었고요. 이런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그 빌립보 교회에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역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후원받을 그런 권리가 없느냐? 나는 대접받을 권리가 없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받을 권리, 마땅히 받을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을 때, 어쩔 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관리들이 죄수인 바울과 실라에게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냥 편하게 쓰고 싶은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자꾸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자기의 권리를 자꾸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할 때도 자꾸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늘의 보화를 얻지만 이 세상에서 누릴 자기의 권리는 자꾸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